일부 발표의 사례를 만드는 이건덕 전입니다. 정말 이런 자리가 안 발생해야 정상적이라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이 1945년에 있거나 종수리 이후로 꽤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했어야 되고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그 상식을 받아들일 때 세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완전 제로로 들어간 상태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책임이고 모든 사람들의 공동 책임이라서 이런 때에 이렇게 참 암울하고 엄혹한 이런 시대에 그 용기 있게 싸워주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계십니다. 이런 부정방지 대책 부방대를 이끌어 계시는 황교안 대표님께서 여기 멤버님들 전부 다 이런 애국자님들이 그동안 싸워준 결과로 오늘의 요만큼이라도 속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 지금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만 민경욱 의원님도 거기에 좀 관련된 박주현 전사님들 우리 애국 조금만 법률인들, 법조인들, 시민들 이런 분들이 그동안 정말 피눈물 나는 투쟁입니다. 옆에서 볼 적에 저 같은 사람들도 볼 적에 정말 눈물 없이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 자, 지금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싸움이 뭐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그냥 흐지부지 갈라갈 가능성도 꽤 많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주변에서 계속 연대해서 끝까지 싸워서 정의가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발표를 해주시게 된 우리 허동기 교수님께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또 대신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심소연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기 이 장소에 참여는 못했습니다만서도 바깥에 계시는 더욱더 많은 애국민 주신분께 대해서도 정말로 깊이 감사드리고 반드시 함께 웃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를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공정선거, 뭐 선거라는 게 뭔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가 핵심이 뭔가 핵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투표한 표를 이렇게 투표를 하면은 투표장을 투표장 떠나거든요. 제가 떠나도 관계 없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투표해놓고 떠나도 누군가가 공중에 의해서 공공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시스템. 저는 그것이 투표 관리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투표해놓고 며칠씩 참고를 갖다 박으는다. 근본적으로 아무리 참고 시스템이 백날 달아왔자 그거 근본적으로 법이 어찌 됐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해놓고 며칠씩 참고 갖다 박으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로서 실어서 나르는데 비행기에서 실어서 나르는 동안에 참관인들이 거기 따라 붙어있습니까? 투표들이 내가 투표하는 것들이 공공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는 한 시간을 단 1초라도 그런 시간을 허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도 법제상으로는 안 그랬는데 야금야금의 반칙들이 있어왔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사회가 대충 넘어도 갔습니다. 그때 어찌 보면 확실히 잡아먹지 못한 이러한 통합의 아픔이 이 더 큰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죄악이 저질러졌습니다. 저는 200%, 500%, 1000% 저는 확신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 너무나 큰 죄악이 펼쳐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선거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직
이 죄 지은 것들에 대한 규명도 안 되는데 무슨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 개선 얘기를 먼저 하는 뜻은 무엇이 기준인가 무엇이 기준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방대 이 심포지엄의 의미가 있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 이런데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방향 설정을 계속 우리가 터치하고 감독하는 차원에서 오늘 세미나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좀 좋은 연구 발표를 해주시는 두 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또 다른 토론에 참석해주신 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병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병기 교수님은 이대학교 공과대학의 명예 교수님으로 평생을 이렇게 오셨는데 인문학도가 아니라 이제 공과대학이라고 하고 있는 다른 기술과학계통의 전문가이십니다. 이렇게 기술과학계통의 전문가시라는 것은 요즘 막 모든 공부가 통합적으로, 음악적으로 다 통합적으로 공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그걸 나눌 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훨씬 더 그냥 뭐 인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지는 유형의 얘기를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더 느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프랑스 릴 대학에서 공법학을 공부하고 오신 심재현 박사님께서도 이 사전투표제가 구체적으로 정말 얼마나 이게 해약적인 그런 제도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라는 게 기대하지 않습니다.